자, 우리 상남자 피싱클럽 김신규 회장님과 함께 울산 봄농어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울산 방어진 대왕암 자갈밭에 나와 있습니다. 예,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회장님. 아, 요즘 준비 확실히 오셨네요. 요즘 코로나19가 예, 전국을 막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지금 뭐 행사를 하나 준비를 했다가 취소하시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도 예, 어떻게 보면 막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보다는 이렇게 확 트인 대자연과 함께 하는 것도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다른 역할을 좀. 그렇죠. 괜찮겠죠. 예. 자, 오늘 예, 좀 예,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빨리 옛날처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회장님.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 워킹 포인트입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그렇죠. 일반 낚시인들, 어느 정도 낚시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핫한 그런 포인트죠. 최근에도 손맛 좀 보셨다면서요? 예, 요 최근에 봄농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예. 아, 따가워 한 거는 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동해안에서 낚이는 루어 낚시 대상어 중에서 농어 까다롭다고 하면 또 까다롭고 쉽다고 하면 쉬운 어종일 수도 있는데 이 워킹으로 농어 노리는 분들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선뜻 입문을 못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무래도 이 워킹 농어루어 낚시 오랫동안 해오셨고 기본적인 장비 그리고 이런 용품들 어떻게 준비를 해오는 게 적당한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워킹은 선상하고 이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갯바위 워킹 낚시를 하려면 웨이드가 필수입니다. 아, 지금 우리 회장님 입으신 게 지금 예, 지금 가슴까지 다 올라오는 가슴 장갑 웨이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예, 비창 같은 경우도 펠트와 핀이 박혀 있어서 이렇게 매끄러운 이런 바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요. 웨이드를 착용하면 일반 갯바위 단아나 장아를 신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포인트를 탐색이 할 수 있죠. 그렇죠. 일단은 포인트 진입실 때 예. 물이 있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는 예. 장아나 이런 걸 신으면 진입을 할 수 없지만 예. 웨이드를 착용하시면 조금 더 좋은 포인트를 탐색을 할 수가 있죠. 자, 회장님, 그리고 웨이드가 뭐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는데, 이렇게 뭐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이러면 또 장아나 단아를 신었을 때보다는 또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슴 장아를 항상 그 착용을 할 경우에는 가슴 장아에 뭐 허리 밴드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허리 밴드를 항상 조여서, 꽉 조여서 물에 빠졌을 경우, 물이 안으로 위입 안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데는 안 들어가야겠지만 네. 혹 해결하도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 이 내부로 물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허리 벨트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도 지금 구명조끼를 착용을 하셨는데요. 웨이드를 입었을 때 구명조끼 착용 기본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반 구명조끼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농어루어 낚시 같은 경우는 캐스팅과 릴링을 반복해야 되는 장르라서 지금 이제 그런 캐스팅에 좀 편하게 돼 있는 게임 자켓을 지금 준비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게임 베스트를 갖다 예. 있는 게 가장 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웨이더와 구명조끼를 착용을 하면 이런 기본 복장은 또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필요한 용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 피시 그립도 있고 플라이어도 예. 있네요. 피시 그립도 있고 플라이어는 예. 기본적으로 예.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농어의 날카로운 예. 그 특선에 부딪히면 손이 완전히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농어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랜딩을 시켰을 때 농어 입에 걸린 이런 루어를 제거할 때는 뒷그립으로 농어 주둥이를 잡은 다음 플라이어를 가지고 루어 바늘을 빼내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게 그렇게 해야 나중에 농어 꼭 낚으시고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뭐 이렇게 쪽개미도 지금 게임 베스트에 달려 있고요. 네. 뭐 살림망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농어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도보를 하게 되면 예. 이제 실질적으로 살림망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개미에다가 끼워서 이제 물에다가 살려놓고 다니는 그런 제품으로. 저 또 궁금한 게 지금 구명 농어가 이제 또 봄 시즌 산란이 이제 끝나갈 무렵인데 요 큰 놈들도 한 번씩 바치잖아요. 그렇죠. 작년
이맘때는 예. 사이즈가 좀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기를 저 농어를 랜딩해서 갈무리를 하려고 하면 떨채나 뭐 개프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우리 회장님도 오늘 준비를 안 하셨거든요. 요 포인트 여건하고 관련이 있나요? 예, 그렇죠. 포인트 여건하고 100% 관련이 있다고 보면. 예.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높은 갯바이나 예. 산발 페트라포트에서 할 경우에는 예. 뭐 가프나 그렇게 뭐 떨채가 중요하지만 여기는 보시다시피 갯바이가 아주 튼튼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때는 굳이 이렇게 가프나 떨채가 필요 없다고 살 끌어내면 되는 거네. 힘을 예, 빼면서요. 힘을 빼면서 파도의 예. 반동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예. 끌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회장님께서 농어루어 특별히 또 좋아하시잖아요. 예. 뭐 장비나 이런 것도 스펙별로 다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직접 보기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심이 아주 완만하게 깊어지는 자갈밭에 몰이 아주 상당히 많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몰밭을 또 노리는 낚시다 하다 보니까 농어가 걸려들면 바로 강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장비를 선택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몰이 다 녹아버리고 이러면은 뭐, 고기를 가지고 논다든지 이렇게 예. 해서 제압을 하면 되지만, 동해안 특성상 지금 시기에는 몰이 가장 많이 자랍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강제적으로 고기에 머리를 틀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기를 끌어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낚싯대를 좀 헤비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스펙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요거는 96대고요. 예. 예, 헤비대입니다. 아, 헤비대? 예, 예. 지금 여기 리얼은 지금 여기 몇 번입니까? 4,000번입니다. 아, 4,000번이고. 예. 지금 합산은 요 원줄 몇터예요? 합산은 1.25. 1.25? 예. 아, 1.25 너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합산 1.25면 충분히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쇼크리드는 지금 몇 호? 쇼크리드는 지금 6호. 아, 6호. 예. 보통 뭐 4, 5호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렇죠. 쇼크리드는 한 호수 정도 굵게 쓰신 거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루어는 그때그때 이제 또 달라질 것 같고, 몰밭 노릴 때 어떤 루어가 좀 효과적이던가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 뭐 싱킹 타입을 주로, 갯바위에서 자갈밭이나 이런 예. 몰밭 위에서는 주로 쓰는 게 싱킹 타입을 많이 쓰는데. 아, 싱킹 타입 펜슬베이트 예,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자, 오늘 이제 해가 제리하면 한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요 대왕암이 수심이 아주 얕은 곳이라서 뭐 낮에는 좀 입질받을 확률이 떨어질지 몰라도 해가 지면 농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몰 밭에 숨어있던 놈들이 이제 먹이 베이트피쉬를 찾아서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해질 무렵 요 시간이 제일 확률이 높죠.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예.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동해안 특성상 예. 호수간만 차이를 갖다가 또 배제는 할 수 없어요. 울산은 제법 많이 나죠. 동해안이긴 하지만. 예, 그렇죠. 그게 낮기 때문에. 예. 들물과 낮물 그 시점을 예. 잘 파악해서 낚시하는 예.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김신규 회장님으로부터 대왕암 자갈밭 요 봄농어 낚기 위한 이런 준비 사항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요 포인트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한 마리 낚아주실 일만 남았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슬로우 릴링으로 농어 입질을 유도합니다. 자, 우리 상남자 피싱클럽 김신규 회장님도 저 한 마리 걸었습니다. 자, 아주 여유있게 지금 농어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 봄농어 오늘 제대로 붙었습니다. 여기는 방어진 최고의 농어 포인트 자갈밭입니다. 대왕암 자갈밭이요. 자,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김신규 회장님. 자, 회장님 아주 먼 거리에서 입질 받은 것 같네요. 아, 그렇죠. 지금 입질 저 침재로기 시간이 상당합니다. 자, 농어 지금 요. 자, 파도에 태워서 지금 이제 끌어냅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자, 농어가 시간이 그리 크진 않은데, 예, 지금 제대로, 예, 아, 힘을 썼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그 갈무리, 예, 밑그립 들고, 저, 사진 한 거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루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오늘 네. 완전 떼놓은 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먼 거리에서 입질 받았다면서요. 예,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예. 홀링 될 때 예. 아, 그러면 그냥 착수와 동시에 입질이 온 거예요, 거의? 아.